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려면 여호수아 21장까지 우리가 쭉 공부했던 그런 사건들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리고 정복전쟁에 들어갑니다. 약 7년에 걸친 정복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롭게 잘 마쳤습니다. 중부를 치고 남부를 치고 그리고 북부를 쳤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1장부터 13장까지의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로 전쟁이 많습니다. 아주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전쟁은 거의 끝나고 차분하게 여호수아가 그 헤드쿼터 텐트 안에 앉아서 이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전반부가 동적이라면 후반부는 정적입니다. 전반부가 막 다이나믹한 그런 사건 중심이었다면 후반부는 이제 차분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다지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죠. 이제 드디어 7년에 걸친 정복전쟁도 끝나고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땅 분배도 이제 다 끝나게 될 무렵에 이제 남은 일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미리 땅을 받았던 지파가 두 개와 절반이 있었죠. 소위 두 지파 반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거기로 돌려보내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미리 모세가 살아있을 때 거기를 땅으로 받은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는 여기 미리 땅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살 겁니다. 당신들은 요단강 건너서 이제 전쟁 잘 치르시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시오. 아마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실속을 차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뜻도 있었고 여호수아의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자식들은 그 땅에 미리 들어가게 해놓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에 참여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것도 맨 후방이 아니고 아주 최전방에 서서 선봉대로 앞장을 섰던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을 이제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공부할 때는 이 특권을 받은 자들의 사회적 책무라는 뜻으로 오블리스 노블리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때가 되어서 여호수아는 이들을 You may go home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저들을 허락을 해줍니다. 얼마나 이제 저들의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저들은 얼마나 발걸음이 빨라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 빨리 보고 싶고 뭐 7년 내지 10년 동안을 못 봤으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또 그동안에 애들도 많이 컸을 텐데 이 사랑하는 아들, 딸, 식구들을 만날 생각에 저들은 정말로 황홀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이제 요단 동편 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요단 언덕에 이르렀을 때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강만 건너면 이제 자기의 집이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저들은 건너기 전에 한 가지를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덕에다가 큰 단을 성경에는 제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단을 하나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어느새 바람결에 여호수아와 그 본진이 있는 실로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 소식을 최초로 들었을 때의 반응은 이런 못된 놈들이 있나? 아니, 제단이 여기 있는데 그쪽에다가 또 다른 제단을 세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야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제법 신앙생활 잘하더니 우리를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계약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저렇게 딴짓거리를 하고 있어? 우리 빨리 군대를 조직해서 저들과 싸워서 멸합시다. 악은 처음부터 뿌리를 뽑아야 돼요. 분위기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아군이었습니다. 죽을 똥 살 똥 그 사나운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로 사선을 같이 넘은 그런 전우들이었는데 저들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딴짓을 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저들은 막 흥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지나간 역사하고도 막 연결을 시켰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잘못하는 것은 저들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거로 끝나지 않을 거야. 우리한테도 피해가 올 거야. 왜? 전에 아이성 칠 때 그때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 겨우 한 사람 어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도 심판하시고 그의 가축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군대 전체가 패했잖아. 우리 모두가 피해를 당했잖아. 그러니 저들의 저 못된 행동을 우리가 모르면 몰랐지. 지금 빨리 가서 그냥 죽여버리십시다. 자, 이 소식을 들은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여호수아는 침착하게 조치를 합니다. 좀 캄다운 하시라고. 좀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좀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조사단의 대표로 세우고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하급 지휘관 말고 또 아주 대표도 말고 대표는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 중간쯤 되는 천부장 정도 아주 책임 있는 그런 대표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0명을 데리고 비느하스가 이제 조사단이 돼서 그쪽으로 이제 가도록 조치를 합니다. 자, 가서 자세하게 상황을 알아보게 되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고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사단들이 가서 감동을 받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우리가 실로에 법궤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이 거기 있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여기에 또 다른 제단을 세운 거 결코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랬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실로에 있는 것처럼 거기 뭐 번제단도 있어야 되고 물두멍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지은 이 단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왜 이걸 만들었나?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입니다.
왜? 함께 싸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목격했고 그래서 그 기억과 그 감동이 당신들에게나 우리에게나 공동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강을 건너 저 강 동편에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당신들은 강 이편에 서편에 이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오케이. 그러나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 또 수백 년 세월이 흐르면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럴 때에 이 머조리티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마이너리티, 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니네는 어떻게 그렇게 멀리서 사냐? 우리하고는 좀 다른 민족 아니냐? 우리는 이 땅에 다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데 왜 너희들만 그 강 저편에 살고 있냐? 정통성은 우리한테 있고 너네는 좀 세컨더리 아니냐?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저들의 생각은 미치게 된 것입니다. 훗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 자녀들이 이 언덕에 세운 이 제단을 보고 돌은 뭐 이렇게 오래 가니까 그들이 세운 제단을 보고 아빠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이 돌은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여기 쓰여져 있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돌에 있는 내용을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과거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제 저들에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저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이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엣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한 글자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엣. 오늘 설교 제목이 엣이에요.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이렇게 짧은 설교 제목은 처음 들으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이니까요. 한 번 더, 엣.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증거, 증명 그런 뜻이에요. 예배를 위한 단이 아니고 뭔가를 증언하는, 뭔가를 메시지를 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후에 이 조사단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유,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사는 지역도 다르고 그리고 또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는 강 이편, 자네들은 강 저편 이제 시간과 공간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너와 내가 여전히 우리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들도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꿈틀거리는 이 진리를 다음 세대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이 증거의 제단을 만든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듣고 나니 저들은 이제 안심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소? 그러면서 아주 기쁨을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이제 실로에 와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하게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박수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와,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네. 오늘 이 오래전에 있었던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제단이 나옵니다. 하나는 실로에 있는 제단, 또 하나는 요단 언덕에 세워진 이 엣 제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실로 제단, 엣 제단. 우리말로는 다 제단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의미는 다릅니다. 실로 제단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담고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개의 제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실로입니다. 거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참 은혜의 장소요. 놀라운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여러분에게는 실로의 장소, 실로의 제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목장 예배로 모일 때, 그리고 교구 예배로 모일 때, 그리고 가정예배로 모일 때 거기가 바로 실로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바로 거기로부터 거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된 생수의 강이 이제 문지방을 넘어서 그 다음에 마을을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저 죽음의 바다 희망이 없는 곳에까지 그 생수의 강이 닿게 될 때 죽은 땅이 살아나고 나무와 모든 채소들이 거기서 실과를 맺고 정말 생명이 살지 못했던 그 죽음의 바다에서까지 물고기가 가득하고 고기 잡는 어선들이 수북하고 그리고 어부들의 노랫소리가 가득해지는 이런 모든 은혜와 축복은 바로 성전에서부터 예배하는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그래서 생활 속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우선순위를 다 조정하고 오늘 이렇게 1부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풍성한 이 실로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제단이 필요합니다. 엣 제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의 제단이 아니죠. 강을 사이에 두고 너와 내가 결코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확인하기 위한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교육의 장소 그리고 깨우침의 장소 이것이 바로 엣입니다. 우리는요 이 실로의 제단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너와 나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끝까지 관리하고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아주 정성껏 잘해요. 하나님의 것 떼먹지 않아요. 아주 말씀대로 철저하게 잘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영 좋지 않아요. 자기처럼 하는 사람은 좋게 보이는데 자기보다 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로 보여요.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무시도 하게 되고 좀 그냥 자기만 옳다고 하고 그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뭘 봤네, 뭘 들었네, 뭘 깨달았네 그러면 그저 그걸 절대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일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좀 모이다가 그 다음에는 다 떠나가요. 왜? 남의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니까.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늘을 찌를 듯한데 왜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입니까? 실로의 제단은 튼튼하나 엣 제단이 없어서 그래요. 저들은 그 경황이 없는 중에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엣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들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세요. 저들은 지금 7년 동안, 아니 한 거의 10년 가까이 가족들을 못 봤습니다. 전쟁하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라고, 그것도 최전방에서 사나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어요. 이제 임무가 완성이 돼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족만 떨궈주고 강 건너서 이쪽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한시라도 하루라도 1분이라도 자기 처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에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겠습니까?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저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잠깐 우리가 여기서 할 일 있지 않은가? 이 강을 건너면 우리는 가족들하고 만나고 저 기뻐할 것이지만 우리가 이 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은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저들로부터 격리되거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라도 우리가 하나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뭔가가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들은 뜻을 모은 것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 그 단을 쌓은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고 오는 세대들까지 그들도 우리와 하나인 것을 이 비를 보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들이 이 제단을 지나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이 아버지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그 어린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로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있었구나. 이 얘기를 듣는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 어느새 이 아이에게는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차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가장 1차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엣 재단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너와 나. 참 인간끼리는 오해도 많고, 그죠? 뭐 서로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고, 그리고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식들이 막 다투면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비록 떨어져 살았어도, 떨어져 있으면서도 We are one. 우리는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인 것을 늘 기억하고, 사실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이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엣 재단이에요.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얼굴이 다르고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또 너무 다른 게 많지만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고 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영혼을 보낼 장소도 같은 곳이고, 이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다 달라요. 뭐 고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뭐 미국에 도착한 지점도 다르고 뭐 살아오는 과정 다 다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너와 나는 정말 그 누구도 가를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엣 재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실로의 재단과 함께 엣 재단 견고하게 우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보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신발을 신고 하루 정도 살아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 아, 저분이 저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저분이 저렇게 정말 아주 신앙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저런 일을 하고 계셨구나,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도 얘기하지만 알고 보니 와, 참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이 엣 재단은 배움의 장소입니다. 너와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저 밑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그들과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잘 전수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잘 키우고, 그래서 애들도 이제 하나님은 어른이 될 때까지 애들을 기다리시지 않아요. 이제는 애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요. 애들은 늘 어려, 미숙해, 쟤네들이 무슨 일을 해? 이런 생각 우리는 이미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부르시고 어린아이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른들이 그냥 못하는 그 일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도 보면 거기에 5천 명 이상의 어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에 어느 누구도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고 오잖아요. 어른 1인분도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키즈 밀. 그냥 요만한 거.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다음에 전개될 놀라운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고 실마리를 제공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 청소년들, 그래서 내년 여름 단기 선교 갈 때는 이제 어른들만 가던 선교에 이번에는 우리 유스그룹 청소년 자녀들이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도 우리 아이들이 직접 가서 한번 보고 그 전날 선물 꾸러미 싸는 것도 어른과 함께 아이들도 같이 싸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뮤지컬이나 혹은 축구 선교 하게 되면 운동장에 가서 아이들이 직접 그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어른들과 함께 파트너가 돼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애들이 어려 보이지만 선교지에 가면은 애들이 달라 보여요. 어쩌면 어른들보다 더 빠리빠리하게 그리고 센스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타민족에 대한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조금 이렇게 멈칫멈칫 하는데 애들은 그냥 뭐 물 만난 고기처럼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414 윈도우의 사역의 현장에 갔다 오면 그런 걸 화면으로는 많이 봤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자녀들은 그런 면에서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너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내년부터는 같이 가서 이제 같이 할 때는 같이 일하고 또 축구 선교가 없는 그날은 또 그 며칠은 아이들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열고 또 지역을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는 실로의 재단과 함께 옛 재단도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계시는 이 자리에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 누가 앉아있게 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만 이 자리를 잘 지키면 됩니까? 유럽의 교회가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아주 가슴 아픈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하면 결국 유럽교회처럼 된다. 세대 간의 신앙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실로의 재단과 함께 옛 재단도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